영과 진리로만 예배해라. 너의 혼으로 예배하지 마라. 지금 우리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다 혼으로 뭐라고 떠들고 혼으로 막 망상을 일으키면서 기도해요. 예배를 해요. 그런 짓거리 하지 마라. 영과 진리로만 예배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진리가 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영으로 그냥 예배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나도 오로지 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 영은 뭐냐? 영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운 게 구약에 나온 하나님은 I am이다. 영원한 현존. 나의 현존입니다. 나의 현존. 영원한 나의 현존 상태로 들어가시면 혼이 일으키는 거는 생각과 감정과 오감인데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모든 오감의 작용, 언행의 작용을 멈추고 오로지 나의 현존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나 100% 상태. 나 100% 상태로 들어가시면 오로지 나만 존재하는 상태. 시공도 없고 나만 현존합니다. 뇌에서 시공 인식하는 부분 다 꺼지고 오로지 나의 현존만 있는 상태 들어가시면 그게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바로 다이렉트로 만나는 거예요. 그 영은 본래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진리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한 채로 진리를 곱씹으라는 게 아니라 진리를 여러분이 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진리시다 하는 그게 진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진리시다. 그거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너무나 자명하게 알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오로지 나의 현존에 집중할 때 그게 영과 진리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 영으로 내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내 혼은 예배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바쳤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더 광명하게 드러나는 것일 뿐이에요. 예배라는 것. 내 안에 성령이 온전히 드러난다. 내 혼이 잡음을 줄이고 무릎을 확실히 꿇고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침으로써 영과 진리 아닌 건 일체를 몰라 해버리시고 내려놓았을 때 예, 우리는 이 성령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 영과 진리 아닌 것들은 지금 다 내려놓으세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진리 아닌 건 다 몰라 하세요. 영이 아닌 건 몰라 하세요. 그래서 이 나의 영을 바치겠다. 하나님한테 나의 영과 나의 진리를 바치겠다 하고 에고가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영 아닌 거 다 몰라 하세요. 내 생각, 내 망상, 내 욕심 다 몰라 해버리시고 순수한 나의 현존에 집중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니까 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바쳐야 되니까 내 영에 집중을 하겠죠. 나의 영, 나의 현존에만 집중하겠죠. 진리 아닌 건 다 몰라 하겠죠. 자명하지 않은 거 다 몰라 해버리세요. 그 자명한 생각을 품고 그리고 그 이 일체를 몰라 하시면서 이 영에 집중하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영과 진리를 하나님한테 바치고 있다 보면 또렷하게 내 안에 있는 영의 현존이 확고해지겠죠. 그때는 더 말도 필요 없고 뭐만 있어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상태. 그게 이미 진리의 상태입니다. 말을 안 해도 이미 진리의 상태.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몰라 하면서 자명하지 않은 모든 것들, 진리가 아닌 모든 것들을 몰라하고 내려놓으면서 또 영이 아닌 모든 마음의 작용들을 몰라하고 내려놓으면서 영과 진리, 이게 뭐겠어요? 영은 몰라 하면 되고 진리는 자명해야 되잖아요. 몰라와 자명으로 무장하신 상태가 뭐겠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몰라. 내 모든 혼의 작용들, 육의 작용들 난 몰라. 나는 영이야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또 진리가 아닌 자명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나는 모르겠어 하고 배척하고 이 영과 진리, 몰라와 자명으로 무장하고 계시면 하나님하고 탁 통해버릴 때가 온다고요. 그때는 이미 내 영이 아니고 성령입니다. 알고 보면 내 안에 들어갔더니 나의 영을 만나려고 했고 나의 영을 만나야 나의 영을 하나님께 바칠 거 아닙니까? 나의 영에 집중했고 진리가 아닌 걸 다 펼쳐가고 자명하게 마음을 먹고 존재했더니 생각도 끊어지고 말도 끊어지고 모든 게 끊어져 버린 오로지 진리의 영인 상태에 내가 들어가겠죠. 이게 제대로 된 예배예요. 다 바치고 내려놓고 몰라 자명 하고 있었더니 그 말도 필요 없는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온전히 하나가 된 상태. 이게 카톨릭식으로 말하면 묵상에서 관상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묵상 때는요 자명한 생각만 하려고 하고 몰라를 계속 곱씹어 주시면 묵상 단계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구체적 방법론이에요. 영으로 예배해야지. 그러면 혼의 작용들을 다 몰라 해버려야죠. 육의 작용을 몰라 해야죠. 여기를 부정해야죠. 영에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영과 진리를 하나님께 바칠 거니까 영과 진리에 집중을 해줘야죠. 다 몰라 해버리고 영에만 집중하시고 자명하지 않은 생각을 다 쳐버리세요. 그 자명해? 자명하지 않은 거 다 쳐버리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자명한 생각 안에 이제 거하시겠죠. 생각도 더 안 나요. 자명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고 몰라 상태에 들어가면 그냥 하나님을 바로 만난다고요. 진리의 영을 만납니다. 그때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직 마음의 노력이 있을 때는 묵상이라고 하고 이제 노력이 필요 없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냥 쉬시면 되는 상태는 관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바로 다이렉트로 만나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상태. 관상.